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새벽 3시 54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모여있는 조갑제 TV 구독자 분들입니다. 일부는 빼고 싶지만 이 방송을 몇 번 보시다가 보면은 꼭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위에는 영웅님 노래 못 들어보신 분들 노래 들어보세요. 그의 노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말하고요. 몸으로도 말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인들의 평가도 들어보시고 비판하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과 가수는 마음이 곱고 여리다고 하셨는데 영웅님도 마음이 곱고 여린 것 같았습니다. 결승 1차전 생방송 때 카메라가 본인을 비출 때 카메라에 눈 초점도 못 맞추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만인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떨고 있었고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여린 사람이 갑자기 문매를 맞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그의 팬들이 생병나게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지쳐하시니 빠른 복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착한 영웅님 이뻐해 주세요. 어찌 그리 아프시나요? 암으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납니다. 저도 8년 전에 남편을 간암으로 보냈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을 암이라는 몹쓸 병이 힘들게 하는지요. 아무쪼록 황영웅님 노래 듣고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울산 가면서 인도 다른 분입니다. 문경휴게소에서 황영웅님 노래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황영웅님 가수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호강하도록 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응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길을 떠나서도 황영웅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납니다. 순자씨는 이렇게 글을 보냈었습니다. 조갑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목욕탕 찜질방에서 황영웅 노래 안 볼 때 없을 때를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꽃이 피었어요. 행복했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두 손 모아 황영웅 노래 너무 좋았어요. 콘서트 할 때 버스 대절해서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며칠 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다른 분입니다. 황영웅 가수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다가와서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한국 가수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는지라고 물어보더군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트롯 가수 황영웅 가수라고 있다고 했더니 가이드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인들레 모임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여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까요? 저 역시 주옥 같은 팬들의 사연들을 낭독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황영웅의 노래, 가수는 보이지 않는데 노래가 남아가지고 엄청난 치유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 다 전무후무하다는 뜻입니다. 전무후무하다. 조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불타는 트롯맨을 보고 영웅님 노래 듣고 나도 모르게 울고 감동했어요. 제가 암 재발로 힘든 시간에 영웅님 노래로 매일 위안받고 있습니다. 수술 후 혼자 지내는 시간에도 영웅님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살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영웅님 노래로 하루를 버티고 앞으로 희망이고 삶의 낙입니다. 어느 누가 힘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겠어요. 영웅님 노래는 감동, 힐링, 삶의 의지, 그리고 보약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좋네요. 영웅님 노래는 감동, 힐링, 삶의 의지, 그리고 보약입니다. 명문입니다. 수님이란 분은 저도 남편이 혀를 끌끌 차요. 한 가수 노래만 몇 날 며칠을 주구장창 듣는다고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높이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린 개구리처럼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제가 황가수님 노래만 들으니까 제 남편이 질투를 한답니다. 얼마나 잘하기에 그러느냐고요. 그래서 영원한 내 사랑을 들려주었더니 우리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하네요. 잘했죠. 꼭 소녀의 연애편지처럼 읽힙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조갑재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제가 황가수님 노래만 들으니까 제 남편이 질투를 한답니다. 얼마나 잘하기에 그러느냐고요. 그래서 영원한 내 사랑을 들려주었더니 우리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하네요. 잘했죠. 조갑재 선생님, 금방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황가수님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황가수님을 헐뜯는 자들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는지 말입니다. 저 역시 황가수님 나이를 가진 두 딸을 둔 엄마랍니다. 자식 같은 우리 황가수님, 제 마음속으로 내 아들로 정했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도 아름다운 글을 하나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이 글은 앤더슨 스탠리라는 미국의 한 주부께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쓴 글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1960-70년대를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글입니다. 이 글을 적어서 이 수첩에 끼고 다니면서 읽곤 하던 기억이 나고 이걸 가지고 주례할 때 읽어주곤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앤더슨 스탠리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여기서 좋은 말이 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황영웅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 하고 황영웅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민들레 모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지금 황영웅을 공격하고 있는 유튜브, MBC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보다 더 나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 될까요?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남을 진 이기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약점 잡고 한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특히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금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